있잖아. 내가 왜? 아니 뭐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헤어진 것 같진 않은데. 나랑 만날 때도 그렇게 매사에 긍정적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난 연애 승패는 이렇게 정해진다. 뻔한 척, 섹시한 척, 쿨한 척하면서 상처받지 않은 척, 누가 더 잘하나. 이번에 분명히 내가 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나만 진심이었을 뿐이니까. 인사 잘했어? 그냥 뭐. 뭐야? 집 별로야? 좋아. 조만간 집들이 하는 거지? 필요한 거 없어? 언제 갈까? 보드게임 같은 것도 챙겨갈까? 지금 그럴 기분 아니거든. 하지만 수업 끝나고 떡볶이를 먹는다면 어떨까? 야! 넌 나를 뭘로 보고! 너 솔직히 말해. 너 내 MRI 찍어봤지?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너? 네가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나는 니가 파는 사람이야. 거대한 은하처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많을 뿐이라고. 태양, 너 혹시 내 드럼 스틱 못 봤어? 그제 드럼 옆에 둔 거 봤었는데 없어요? 동방에 도둑 있나 봐. 자꾸 물건이 없어져. 그래요? CCTV라도 설치해야 하나? 동아리 사람 말고 동방 출입하는 거 자제하자. 지금 나도 스매는 맞지? 거의 그렇지. 너는 왜 나만 보면 슬렁거려? 성은 형이 겉으로는 잘해도 속은 3대째 내려오는 국밥집 육수처럼 깊어. 돼지 국밥인지 그렇게 작네. 스파게티피케이션. 스파게티화라고 하죠. 블랙홀에 가까이 간 별은 중력으로 인해서 스파게티 면처럼 질게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겠죠. 질량도, 시간도, 누군가의 기억도 말이죠. 떡볶이 없었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닭발, 곱창, 치킨, 삼겹살 아주 남아나질 않았겠지. 생각하니까 또 먹고 싶다. 아 맞다, 너 어제 오디션 잘 봤어? 그냥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덤덤하다. 다들 맡기라 그래. 남는 걸 좋게 만나던데. 특히 어떤 부분이 좋았는데? 모르겠다, 얼른 먹자. 그러니까 진짜 살 것 같다. 은나는 원래 술 잘 드시나 봐요. 예, 살아있는 디오니소스요. 다만 지금 만나는 깐깐한 남친님 때문에 강제로 1920년대
아메리칸 스타일. 금주법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마피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금주 중인 마피아 얘기요. 아니, 태양이 형은 은하 누나 놀리시는 재미로 사시는 것 같아요. 나 시문화 빡치게 하는 방법으로 논문도 쓸 수 있을까? 간만에 명조사 한번 맞아볼래? 은하, 초딩 때 별명 알려줄까? 조폭만. 지금은 그냥 주섭이 마누라. 주섭이 의견도 좀 생각해주라. 누구 핸드폰 진동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신입생 환영회 한다 그래서 오랜만에 애들이랑 놀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맘대로 해. 걔가 언제부터 나한테 허락받고 놀았냐? 무슨 소리야. 그래도 걱정할까봐 늘 얘기했는데. 아, 그러니까 놀다가 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아.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나 아무래도 먼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벌써? 좀만 더 놀다가요. 이제 막 재밌어지려고. 다음에 약속 잡고 보자. 갈게. 화났어? 나 집에 들어가는 중이야. 화 풀어. 그냥 나만 모른 척 넘어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는 건 나였다. 나만 진심이었어. 어딘가에 화이트홀이 존재할 겁니다. 강력한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블랙홀과 반대로 내뱉는 화이트홀. 아직까지는 공식만 있을 뿐이지 실체를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꿈인가? 세상에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이론과 공식만 믿었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집 천장에 화이트홀이 있다. 워크 인 더 하우스.